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 EU LCS 썸머 스플릿 대망의 결승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고 있는 캐스터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 LCS 전문가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결승전인 만큼 네. 벌써부터 좀 많이 떨려요. 아유. 어떤 경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결승전이 아니에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두 팀이 맞붙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양 팀의 그리고 양 팀의 구도가 어떻게 보면 LCK 결승전과 비슷한 구도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플레이오프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3, 4위전에서는 바이탈리티가 3대1의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샬케와 프나틱, 저 두 팀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아, 이 두 팀. 어떻게 보면 프나틱은 전통의 강호이고 예.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올라와가지고 지난 시즌부터 올라와서 활약하고 있는 팀인데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지 정말 이렇게만 놓고 보면 KT 대 그리핀의 구도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샬케 선수들은 노익장이 많긴 해요. 아, 노련합니다. 네. 하지만 올해 스프링에 올라와서 스프링 때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 보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면서 아니 한 번에 그냥 썸머 결승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양팀 라인업까지 확인해보죠. 자, 먼저 프나틱입니다. V4, 브록사, 캡스, 레클리스, 힐리싱이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는 샬케, 미디차지, 어메이징, 육덕, 업셋, 이거 밴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팀의 라인업에서 중요한 라인은 네. 미드 정글이에요. 물론 업셋이 현재 유럽 올프로라는 칭호를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었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프나틱의 캡스와 브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은 선수가 선정된 건 프나틱이에요. 네, 올프로에 선정된 팀 중에 프나틱이 3명이나 있어요. 네. V4와 캡스 힐리생이죠. 그리고 V4와 캡스가 지난 샬케와의 경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경기를 하드캐리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둘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이 뜨거운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상대 전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샬케가 굉장히 힘들어요. 스프링 때 LCS 올라와서 프나틱에게 전패, 썸머에서도 프나틱에게는 전패예요. 지금 2018년도에서 샬케라는 팀이 프나틱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 전적이 4대0이지만 샬케는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팀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프나틱은 최근에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숨기는 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샬케에 비하면 발전이 더뎌 보이긴 해요. 예.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샬케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샬케의 원딜러인 업셋, 아까 올프로팀 얘기하셨는데 그냥 올프로팀을 빼고 생각을 해도 지난 경기에서 업셋이 보여준 그 폼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업셋이 이즈리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인데 지난주의 경기에서는 이즈리얼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말 그대로 캐리해버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이즈리얼뿐만이 아니에요. 진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고 네. 최근의 기세를 보면 거의 모든 원거리딜러 챔피언들을 다 잘 다루겠죠. 그리고 그 상대가 레클리스이기 때문에 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미 전통의 원딜 강력한 선수는 레클리스인데 상대 뛰어오르는 신은 업셋이 딱 둘이 맞붙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게 레클리스 쪽에서 약간의 핸디캡이 있지 않나. 이번 시즌에 레클리스가 경기를 많이 하진 못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동안의 연습은 많이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레클리스이고 최근에 끌어올렸다지만 예. 다시금 프나틱이 잠깐 쉬었잖아요. 상위 라운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경험치 때문에라도 이번 메타에 대한 경험치 때문에라도 업셋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예상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뚜껑 열어서 경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진짜 업셋의 발전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분명히 올프로에 선정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약간 의아한 의문을 가질 정도였는데
지난주 경기로 그 의문을 말끔하게 해소해줬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딜뿐만이 아니라 미드, 캡스와 뉴덕. 캡스 같은 경우에는 LCS 좀 보신 분들, 그리고 안 보신 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 미드에서 오공을 쓰고 최근에는 미드 베인까지. 그렇죠. 방금 전에 경기 들어오기 전에 광고에서도 캡스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반대로 뉴덕 같은 경우에는 아니 캡스만큼 임팩트 있는 그런 의외의 픽을 보여주진 않았었습니다만 이번 LCS에서 보여준 챔피언 개수가 제가 확인했을 때 중계에서 봤던 자막으로는 18개였거든요. 아, 어마어마한 챔피언 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드 우르고도 기대해볼 만해요. LCK 결승전에서는 그리핀의 초비 선수가 자주 사용한 픽이거든요. 실제로 EU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밴율이 굉장히 높았고 오늘 경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PD님이 알려주신 정보가 있는데 이번에 썸머 MVP로 캡스 선수가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럴만해요. 네. 캡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카이사 올인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이후에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하드캐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른 미드 챔피언들도 많이 썼거든요. 오공도 있고 르블랑도 있고 오리아나도 있고 모든 챔피언을 잘 다루는 캡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드베인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MVP 자격은 차고 넘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오프 더 레코드, 그 푸나틱이 베인을 골랐을 때 벤픽 단계에서 팀원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야, 보니까 굉장히 힐리생 선수가 네. 베인 딱 고르는 순간 옆을 슥 보면서 표정이 이래요.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네. 같은 팀이 갑자기 미드베인 한다 그러면 연습 중에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당황을 했죠. 하죠. 네. 확실해? 진짜로?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약간 뭐랄까 푸나틱이 역시 강팀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원딜러인 레클리스 선수가 나머지 팀원들이 진짜야? 해? 이러는데 레클리스는 난 믿어. 캡스라면 할 수 있어. 나 캡스 미드베이 믿어. 이렇게 무한 신뢰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푸나틱의 팀워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오랫동안 유지했던 팀인 만큼 끈끈한 그런 팀워크가 존재하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레귤러 시즌 1위로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요. 아,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오, 지금 선수들 경기장 입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지차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네요. 아, 네. 활짝 웃고 있죠. 샬케가 아닌 다른 팀으로는 이 자리를 많이 밟아봤겠지만 샬케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하면서 낯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장에 오늘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죠? 네. 어마어마한 인파가 보이네요. 예, 역시 결승전. 그리고 아까 얘기해주신 부분 KT와 그리핀처럼 그 못지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양팀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푸나틱은 이번에 기분 좋게 한 해를 전부 다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맞습니다. 스프링도 우승, 썸머도 우승으로 딱 마무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 푸나틱.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EU는 그냥 G2공화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올해에는 더 이상 G2가 제왕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EU의 제왕은 푸나틱인데 과연 그 자리를 푸나틱이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샬케가 다시 뺏어올 것이냐. 네, 지금 왕위를 놓고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우승컵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예. 저 우승컵만 가져갈 수 있다면 샬케는 직행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롤드컵으로 말이죠. 그리고 내심 저 우승컵을 보면은 좀 비역슬이 떠올라요. 아, 다섯 개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예. 저번 스프링 때 그 NA 결승전 프로모션 영장이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블리프트 선수는 집에 더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아, V4 푸나틱의 캐리 머신이죠. 예, 처음 V4가 등장했을 때는 아니 소화지가 있는데 굳이 V4를 써야 돼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믿고 쓰는 V4입니다. 아, 매직차지 뽀삐의 신 비지차지입니다. 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뽀삐는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과장 조금 못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뽀삐를 잘하는 플레이어예요. 정말 특정 챔피언만큼은 비지차지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쉔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아우 발음이 브르르르륵사. 이러니까 결승전이죠. 그렇죠. 브르르르르. 아 저 잘 안 되는데. 와. 어메이징. 와 어메이징. 진짜 닉네임대로 어메이징한 경기력 보여주고 강타 싸움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관록이 있는 두 정글러의 대결이죠. 네. 롤드컵에 둘 다 가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밀릴 정글러들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MVP? 와 캡스. 아 환호석이 다른데요. 그렇죠. 큰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캐리 머신이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그리고 육덕 포스가 그렇죠. 야. 육덕도 이번 시즌 정말 잘했거든요. 네. 캡스가 너무 빛이 났을 뿐이지 육덕도 똑같은 별이에요. 네. 그리고 수염 때문인지 더 남성미가 이렇게 뿜뿜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긴 하죠. 네. 아 부럽네요 뭔가. 네. 오 레클리스. 아 왼쪽 가슴에 주먹을 딱 올리는 게 그쵸, 아 왼쪽을 뜨겁게 하네요. 네 특유의 자세죠. 네. 야 레클리스를 제치고 EU 올프로팀에 선정되었던 그 업셋. 그리고 업셋은 아 미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진짜 미모란 표현이 정확한 것 같네요. 약간 귀공자 느낌이 나죠. 네. 고마 슈퍼 레 파나틱 카일리생. 자 이어서 카일리생. 이번에 프나틱 와서 제대로 꽃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꽃길을 본인이 걷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요. 그렇죠. 지난 시즌 와디드 선수도 특유의 자세 뎁을 취했었는데 아, 네. 아무래도 서포터 선수들이 약간 좀 관심을 예, 관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팬들에게 보답하는 거죠. 팬이 있어야 프로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소아즈 와. 인기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네. 역시 소아즈다. 뭐 거의 LCS 그냥 뭐 LOL e스포츠 역사와 함께한 선수죠. 그렇죠. 시즌 1때부터 프로게이머였기 때문에 네.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와 이거 샬케의 뭔가 눈이 좀 촉촉한 것 같은데요. 감동받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결승 무대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네. 영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북받쳐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만약에 제가 저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냥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Todo preparado Madrid para que comience la gran final. 아. 아,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결승전이라고 말할 네. 수 있는 거죠. 와, 아. 자리 꽉 차 있는 거 보세요. 네. 아니 뭐 빈틈이 없어요. 저런 데가 있으면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흥분되고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고향이 그렇죠. 된다 그래야 되거든요. 네. 와 너무 기대됩니다. 오프닝부터 이렇게 뜨겁게 해주는데 과연 경기력은 또 어떨 것인가 믿고 볼 수 있는 두 팀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양 팀 다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준 팀답게 약간 운영보다는 한타 위주의 경기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 한타 프나틱도 그렇고 샬키도 그렇고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어디가 진짜 잘하는지 그냥 진검승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 둘의 진검승부인데 과연 미드 정글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상대적으로 좀 더 전적상 유리한 건 프나틱이죠. 하지만 바텀에서는 최근 업셋의 경기력을 봤을 때 약간이라도 샬키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탑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비지차지에게 뽀삐를 쥐어주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은 팀들이 이미 보여주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 뽀삐를 쥐어주게 된다면 아무리 V4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막아주면서 다른 카드를 쓰게 만들고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샬케와 프나틱의 대망의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상대 전적이 4대 0으로 지금 프나틱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상대 전적은 상대 전적일 뿐이에요. 결국 어제 있었던 LCK 결승전에서도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그리핀이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지만 네. 막상 결승전에서는 먼저 선취점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리드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모릅니다. 지금의 샬케라면 과거의 샬케는 의미가 없어요. 여태까지 전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과거는 보내고 지금부터 이기면 그리고 다른 자리도 아니에요. LCS 썸머 결승입니다. 썸머 결승보다 중요한 건 지금 없는 거거든요. 롤드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찬스를 지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이 그 누구보다 이 경기를 집중해서 볼 팀이 있죠. 어떤 LCK 아프리카처럼 이후에는 스플라이스 아 이제 바이탈리티가 있습니다. 예, 바이탈리티는 여기서 페나틱이 우승하면 직행이에요. 네, 과연 웃을 수 있을지 지금 벤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페나틱, 오른쪽이 샬케입니다. 일단 페나틱에서는 역시 뽀삐 벤 해야죠. 네, 벤을 해줬고 이어서 럼블까지 좀 비지 차지 위주로 벤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비지 차지는 충분히 벤할 만한 선수죠. 이렇게 하고도 초가스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몰라요. V4라면 초가스 넘겨주고 나르나 아니면은 자주 사용했던 다른 챔피언도 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안락수도 있었죠. 네. 아 역시 우르곳. 네. 확실히 프나틱은 우르곳을 못할 리가 없어요. 프나틱 정도면 V4 캡스 받고 레클리스도 우르곳 할지 모르고. 그리고 아칼리가, 아칼리가 살아있네요. 그런데 1픽으로 바로 뽑는 프나틱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무조건 네. 가져가죠. 근데 지금 이른바 아칼리를 상대로 카운터를 칠 수 있는 그런 미드 챔피언들이 하나도 벤이 안 됐는데 그냥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르블랑과 갈리오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캡스는 아칼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야, 아 쉔 쉔 약간 저 쉔은 미지 처지의 카드를 뺏어온다 이런 느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쉔과 카이사 조합을 갖췄기 때문에 아칼리와도 연계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오는 조합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 아칼리가 또 휘저어주고 카이사도 휘저어주는 그런 플레이. 그러면서 바루스까지. 와 오늘 푸나틱 샬케 벤픽이 거의 빛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빨라요.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카이사랑 쉔 나오니까 망설임 없이 브라운 바루스로 잡아내겠다 그런 벤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벤테이즈 샬케는 사이언 벤입니다. 무난한 탱커 챔피언을 좀 V4가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쉔이 탑을 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서포터로 요즘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푸나틱입니다. 자 벤카드 어디로 쓰나요? 추가적인 탑벤인가요? 이미 두 개나 했는데 아니면 미드인가요? 여기서 탑벤 더하면 본인도 할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미드벤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르블랑 벤 역시 아칼리를 골랐으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도대로라면 비지 차지가 오른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서 V4가 오른을 벤하느냐 아니면 오른 대 초가스 구도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서 샬케는 세조아니 벤. 자 아칼리에게 또 힘을 실어준다면 갈리오 벤이 좀 무난하긴 한데 질리언. 그렇죠. 질리언도 그냥 어제 있었던 3-4위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죠.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인 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가스를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4픽이었거든요. 네, 오른을 먼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니시에이팅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초가스로 오히려 한타대 들어오는 아칼리에게 침묵을 넣어주면서 제압하겠다죠. 확실히 바루스도 있고 스카너도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개시를 할 수 있어요. 샬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푸나틱이 오른을 가져가긴 또 애매하거든요. 상대팀인 샬케가 브라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애매한 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나요? 설마? 그래서 탑쉔 가나요? 아니면 탑 아칼리 가나요? 그러게 좀 물음표가 약간 찍히게 되는데요. 만약에 락인 된다면 저 아직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아 결국... 갱플랭크 아, 네. 그죠. 프나틱은 이미 조합이 한타로는 좀 어렵다는 걸 판단을 했어요.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조합상 한타는 어려우니 피하고 1-3-1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뱀픽을 선택했죠. 네. 실제로 프나틱은 지금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부실하고 사이드 운영이 강력한 조합을 완성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나틱의 운영이 결국 승리를 오! 근데 설마? 와! 리산드라요! 그 리산드라를 지금 샬케는 너네가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라예요. 네.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강력한 챔피언들이 셋이나 있고 상대방은 스플릿푸시 운영이기 때문에 뚫어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들어오는 아칼리를 상대로도 리산드라 또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야 샬케 좀 준비해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열어준 거고요. 뱀픽이 확실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상대방 조합을 저격하는 그런 뱀픽이 맞아요. 예. 아무리 스플릿푸시 조합이 상대방이 스플릿 푸시를 막을 수 없는 조합이면 어렵다지만 이거는 굳이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미드를 뚫어버리면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보통 푸나틱 같은 조합에 말리는 경우에는 이니시에이팅은 부족한데 한타력만 강한 그런 조합들이 말려요. 하지만 샬케는 한타력도 강하고 이니시에이팅도 강한 돌파력 있는 조합을 완성해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스타일대로 제대로 푸나틱을 요리해낼 수만 있다면
다른 팀도 아닌 유럽의 지금 패왕이라 할 수 있는 프나틱을 상대로 1세트 선취점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야, 역시 결승전이라 생각이 들게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양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나틱, 갱플랭크, 트런들, 라칼리, 카이사, 쉔이고요. 상대는 샬케, 초가스, 스카너, 리산드라, 바루스, 브라움입니다. 일단 미드 정글 그리고 바텀까지도 라인전은 전부 다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 라인전 단계에서 프나틱이 이득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손해를 안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라인전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 안 보고 프나틱이 자연스럽게 1, 3일 운영으로 넘어가서 시간을 끈 다음에 경기 유리하게 리드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샬케가 초반에 분위기 잡으면 그대로 끝나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네. 먼저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떨지 인게임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2018 EU LCS 썸머 스플릿의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다른 팀도 아닌 샬케와 프나틱의 대결.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엔 이런 게 있어야죠.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스페인 국기가 떠 있었죠, 태양으로. 그렇네요. 이게 LCS 스타일. 자, 블루 팀이 프나틱, 레드 팀이 샬케입니다. 그냥 뭐 스킬샷 한 방 맞은 거 가지고도 역시 관객들 뜨겁게 또 호응을 해주네요. 그렇죠.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런 네. 자잘한 스킬샷으로도 대충 컨디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슬쩍 수정부터 점령을 하면서 각을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드 리산드라 굉장히 EU 내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보여준 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미냐 도착했는데 딜교환. 일단 집은 못 가요. 그리고 갱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부패 물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딜교환에 조금 더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록사는 아래쪽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고요. 과연 그렇게 탑에서 약간 딜교환 이득을 본 것을 어떻게 좀 굴려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없이 그냥 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초가스가 워낙에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요령껏 잘 피한다면 물약 소모 없이 체력을 관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선수도 다른 선수가 아닌 미디쳐지기 때문에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사고일 뿐 여기 전사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메이징. 자, 지금 아래쪽에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활약을 했었는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세미파이널 준결승 때 엄청난 활약 보여줬었죠. 그렇죠. 정말 어메이징한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당연히 요주의 대상이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브록사는 위쪽, 어메이징은 아래쪽. 당장 동선은 갈려있어요. 자, 그리고 바텀 쪽에서는 일단 바루스와 브라움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샬케이다 보니까 당장은 좀 압박을 거세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초반 웨이브에서 푸시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프나틱은 첫 번째 웨이브를 포기하고 뒤쪽에서 파밍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레클리스라면 또 타워 끼고 CS 먹는 거 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클리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먹긴 하죠. 네. 한창 때 뭐 원딜 캐넨으로 뭐 트리스타나로 뭐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정도로 CS 잘 먹었었거든요. 타워 끼고 CS 챙기는 거는 레클리스가 LCS EU NA 통틀어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탑쪽 시작 딜교하는 갱플랭크가 좋았지만 또 지금은 체력이 약간 좀 깎여있어요. 오히려 초가스가 딜교환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갱플랭크는 물약을 모두 소모했는데 체력이 절반 정도이고 마나도 예. 얼마 없거든요. 반대로 초가스는 체력이 거의 풀피죠. 미드갱. 자, 각을 보는데 일단 귀환 누르고 있어요. 각 살짝 나오죠. 자, 지금이 찬스인가요? 일단 들어옵니다. 리산드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질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아칼리가 갱호응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6레벨 이후에 궁극기 무결 처형을 찍게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아래쪽에 6덕 19개 챔피언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챔피언 풀이죠. 네, 오늘 하나 추가됐죠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는 BO5까지 가고 다 다른 챔피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 같아요. 네. 단일 세트에서 이 정도의 챔피언을 가져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설마 탑다이브가 나요? 저 일단 시야에 보이긴 했는데 이게 백업은 못 와요. 백업은 아무도 못 와요. 자, 그래서 버틸 수 있느냐거든요.
V4, V4. 자, 일단 웨이브 정리하고. 아, 있는데.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아, 침묵의 에어본. 와, 와, 완벽합니다, 샬케. 야, 역시 샬케가 이러니까 결승전 올라왔거든요. 저런 동선으로 탑 다이브를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으로 미드 복귀해서 바로 데미지 넣어주고 뒤로 빠지는. 이게 왜요? 설계가 굉장했던 게 예. 보통은 블루 아래쪽으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직진해서 저 부시 옆에 숨어있다가 부시로 들어가면서 다이브를 치는데 예. 이렇게 아래로 빙 돌아가서 와드 설치하면서 꼼꼼하게 상대방 정글 위치 확인하고 들어가는 다이브는 예상할 수가 없죠. 자, 이미 알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예. 눈으로 본 순간 늦었죠. 이따가 얘기해 주신 대로 스킬샷 활용도 너무 좋았다 보니까 뭐 더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스킬샷 또한 완벽하게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갱플랭크가 전멸을 쓰지도 못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갱플랭크 대 초가 쓰고도 확실하게 무너졌습니다. 갱플랭크가 그냥 갱플랭크도 아니고 파밍을 위한 착취 갱플랭크거든. 아, 그 도벽 갱플랭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착취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라인전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 갱플랭크가 초가스 때 죽는 영상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메이징, 어메이징. 레클리스? 어, 레클리스! 자, 전멸로 붙었어요! 레클리스! 자, 굳으면! 두 대 맞으면 만리! 아, 네. 와, 샬케! 대단한데요. 무엇보다 지금 모든 킬의 시작을 다 어메이징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2킬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골드는 1000골드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킬 이상의 차이를 벌리고 있어요. 예. 미드는 자연스럽게 CS 벌어지고 있고요. 야, 푸나틱 지금 결승전 무대에서, 다른 무대도 아닌 결승전 무대에서 1세트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갚아주는데요. 예.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샬케가 푸나틱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했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레클리스가 여기서 상대방의 정글러의 갱킹을 발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만 네. 도망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브라움에게 스택이 쌓인 그 순간 죽었다고 봐도 되겠죠. 예. 전멸을 아끼지 않은 샬케, 얘기해주신 대로 끝까지 쫓아가서 마무리해냈습니다. 이게 뱀픽 단계에서 약간 이런 부분 얘기해주셨잖아요. 라인전에서 푸나틱이 손해를 많이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탑갱 푸나틱의 보복. 자, 전멸 없는 초가스. 전멸 없는 그렇죠. 초가스. 성공 확률 높아 보여. 야, 이거는 잡죠. 브록사가 6레벨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대로 마무리는 V4가 마무리 통 이렇게 깔끔하게. 네. 그쵸, 그냥 넘어가면 견적이 안 나온 탑.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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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오, 오. 캡스! 거리를 잘 벌렸네요. 예. 저게 아칼리죠. 그리고 그냥 진행이 됐다면 탑은 견적이 안 나왔거든요. 어, 이거 승화이동. 뒤에, 뒤에 승화이동. 뒤에 승화이동. 그렇죠. 오, 갚아주겠다. 예. 아니. 갱플랭크가 전멸을 있건 없건 갱플랭크는 뚜벅이기 때문에. 예, 아니, 우리 처지를 건드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 처형도 불가능한 위치 같은데요. 네, 요렇게. 와, 아, 처형 되네요. 와. 저게 데미지가 딱 되네요. 그러게요. 이게 스카너가 강타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타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참 미묘하게도 스킬샷을 날려서 맞추기도 딱 애매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설계가 정말 좋았는데 V4의 판단도 굉장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잠시 블랙. 예, 다시 보시죠. 자, 저렇게 해서 이제 V4가 처형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해도 상대방에게 골드는 안 주지만 경험치는 줍니다. 네.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 보죠. 일단 여기 이거는... 첫 번째 갱킹에서는 비이차지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갱킹이 아니었어요. 뒤로 돌아오는 갱킹이었기 때문에 초가스는 전멸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초가스가 부활하면서 뒤에 승화이동을 타는 설계란 샬키였기 때문에 갱플랭크를 여기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키를 챙기진 못했죠. 그렇죠.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아, 완벽한 무빙. 얍. 뭐 초가스도 그렇고 스카로도 그렇고 전멸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챙길 수는 없었다는 거. 자, 브록사 강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또 이렇게 되면 갱플랭크가 여전히 불리합니다. 300골드보다 그 경험치가 더 문제거든요. 아, 뭐 그렇네요. 결국 초가스가 8레벨 먼저 달성하게 될 것이고 예. 라인 푸시하면 언제든지 정글러 불러서 다이브 칠 수 있는 쪽은 초가스예요. 그리고 지금 스카너가 계속 뭐 종횡무진 여기저기 누비다 보니까 그 압박 V4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잘 컸어요. 예. 자, 그리고 미드 쪽 아직은 고요해요. 이게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에서는 좀 조용히 가다가 나중에 그 국지전 싸움에서 뭔가를 만든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라인전 단계에서도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상대 챔피언이 리산드라기 때문에
들어가도 제거할 수가 없겠죠. 예.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본인이 CC기 맞고 옆에서 스카너 나타나고 끌려가고 이러면 아니 절대 은신이고 뭐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쓰러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제 아무리 아칼리라도 어차피 탱킹력은 뛰어나지 않거든요. 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샬케. 그리고 육덕이 아래쪽으로 슬쩍, 그리고 어메이징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 알고 있어서 빠지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해도 타격이 생각보다 큰 거죠. 지금 원거리 딜러 간의 CS가 20개 차이가 나고 있고 레클리스 특유의 빠른 2티어 신발을 올렸지만 이렇게 밀리게 되면 2티어 신발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코어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딜 기대값은 더 적어진다는 거군요. 그렇다고 뭐 미드와 정글이 이렇게 바텀 쪽에 습격을 와서 다른 라인이 손해봤냐? 뭐 미드는 지금 라인 가서 다시 CS 챙기고 있고 탑은 그냥 여전히 초가스가 리드하고 있고. 그쵸, 탑의 CS 차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바텀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예. 당장은 지금 미드도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전 라인이 지금 밀리고 있는 프라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텀 그대로 압박, 그대로 압박. 와드가 없는데요? 와드가 없는데요? 이거 뒤에서 나오면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렇죠, 이제 나가면은 엄청 위험합니다. 네, 레클리스 위치 확인. 업셋을 먼저 잡아내느냐 마냐밖에 없거든요. 아, 그때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브이포도 못 와요. 순간이동 없으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나요. 자, 그래도 레클리스가 센스 플레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힐리생은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자, 어? 탑쪽.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푸나틱 아니 브이포는 블루팀이에요. 한시 달았네요. 뜨면 죽었어요. 와, 하지만 이렇게 전멸을 한번 빼면은 다음 기회 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차지 슬쩍슬쩍 견정되죠? 그리고 브록사? 근데 아래 브록사 대기시켜놓고 있어요. 캡스도 캡스까지? 와요? 자, 우리 브록... 우리 브이... 근데 비차지 눈치 빠르죠? 벌써 도망가고 있어요. 예, 이러면은 거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결국 이러면 바텀 쪽에 손해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갱플랭크. 근데 이게 스카너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아웃셋 전멸이 고 전멸! 아웃셋 마무리되나요? 네, 마무리. 잡혔습니다. 일단은 6덕까지 왔어요. 네, 타워 앞이라 샬케가 함부로 다이브치긴 어려운 위치죠. 네, 그렇다고 어메이징이 꿰뚫기까지 쿨타임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푸나틱이 한방 먹였습니다. 업셋이 전멸을 살짝 빠르게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죽게 되었네요. 네, 약간 다른 각을 노려봤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위쪽에서는 또 브록사 선수가 전령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비처지가 봤지만 늦었죠. 그리고 설마? 네, 비처지, 비처지, 비처지 이렇게 들어와서 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피했네요. 만약에 스킬 맞고 한 번 더 따라 붙었으면은 옆에 어메이징이 왔었어도 좀 살아가긴 어려웠을 수 있겠어요. 저기 표창 바뀌었으면 몰랐죠. 예. 자, 여기 뒤에 순간이동 그리고 레클리스 쉔 궁극기까지 받으면서 가기 좋았습니다. 여기서는 업셋이 넘어오자마자 빠르게 도발을 사용하는 줄 알고 전멸을 썼는데 힐리생이 처음에 도발을 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도망간 업셋을 따라가서 제거할 수 있었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스펠 활용이 됐어요. 자, 일단은 골드 차이가 1000골드 가량 나고 있었는데 푸나틱이 조금씩 좀 그 차이를 좁히고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근데 이거 연기죠, 연기죠, 연기죠. 그렇죠. 근데 2대2 아래 어메이징, 어메이징. 그렇죠. 이러면 푸나틱이 불리하죠. 그렇죠. 초가스랑 스카나 한 명을 일단 제거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띄우고 만화 검사의 미사지. 봤어요. 버티고 와, 도망가죠. 예. 어메이징이 끝까지 꿰뚫기를 아꼈다가 그 마지막 타이밍에 쓰면서 보내줬습니다. 바텀 들기 세게 세게 들어가죠. 세게 자, 들어가죠. 띄우죠. 하지만 네, 이 정도면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와, 레클리스도 위험. 레클리스 레클리스 일단 여기까지.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바텀 터졌어요. 타워 벌써 밀렸고 바루스는 지금 2킬인데 반대로 카이사는 0킬이거든요? 와, 견적이 안 나옵니다. 바텀 딜 교환이 아예 안 돼요. 그렇네요. 미드도 CS 차이 나고 있고 예, 탑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죠. 갱플랭크가 어떻게 해도 초가스 못 이깁니다. 야, 분위기 너무 좋은 샬케. 탑쪽 2대2 다시 보겠습니다. 애초에 갱플랭크 체력이 먼저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2대2 상황에서 상대방 챔피언 한 명 녹이면 당연하게 이기는 구도가 나오죠. 네, 나마 브록사가 잘 커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어지는 바텀 여기서 힐리생이 생각보다 잘 버텨서 살아가나 싶었는데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끝까지 침착하게 따라가가지고 뇌진탕 펀치를 터뜨리면서 상대방의 서포터를 마무리하는 업셋과 벤더 듀오였습니다. 예, 와,
완벽한 딜계산이었어요. 예. 아니 이렇게 잘하는 샬케가 스프링 때 플레이오프 오지도 못했다. 지금 이 경기력 보고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샬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일단 블루까지 챙겨주면서 일단 미드 쪽 돌아가고 있는 육덕. 이번 경기는 정말 정규 시즌과 정반대인데요. 어메이징이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소환사 협곡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고 푸나틱은 지금까지는 그 플레이에 계속 노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골드 차이는 약 2000골드. 조금씩이지만 더 벌어졌어요. 좁혀지는가 싶더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아래쪽에는 양팀 원딜러 어마어마한 딜량을 보여주고 있는 업셋이죠. 네. 분당 데미지가 800이에요. 야,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더 무서운 게 이런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딜러의 데미지 비중이 38%가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30% 넘어가면 보통 그 팀은 원딜 원맨 캐리 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예. 38%예요 그리고 미드 육덕. 오, 지금 도발. 하지만 브라우미니가 버티고 역으로 예. 거리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프나틱이 그냥 손해예요. 결국 갱플링크에 궁극기 소모됐고 타워 체력 깎이고 정글러 동선 아니까 탑과 미드 편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샬케가 조금씩 조금씩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바텀에서 라인전 차이를 바탕으로 잘 굴리고 있는 거죠. 캡스. 자, 잘 봐줘야죠. 오, 지금 역으로 들어가요. 이걸 노리나요, 캡스? 한 번 더. 캡스. 자, 쉣. 와, 캡스. 야, 대단합니다. 육덕의 반응도 못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옆에 어메이징이 있는데도 그냥 이걸 들어가는 과감한 선택.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드의 전령 푼 것도 의미가 생기는 거죠. 정말 상상. 어메이징. 자, 순간이동 와요. 네, 힐리스 아무것도 못해요. 힐리스 아무것도 못하고 브록산 도망갈 수 있나요? 자, 도망은 갔지만 힐리스는 죽었습니다. 이러면 미드에서 육덕이 죽었지만 그래도 샬케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상대방 전령. 아, 그럼 밀리면 그래도 다르네요. 아, 네. 이걸 막아내고 용까지 챙겼으면 좋았거든요. 캡스 초가스 근처에 가서죠. 생각보다 그래도 전령이 타워딜을 잘 넣어줬기 때문에 예. 결국 푸나틱이 이득은 이득이네요. 그렇군요. 용을 가져갔어도 타워를 내주었기 때문이죠. 네, 타워 골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골드 차고 골드 차이 나고 있던 게 또 2000 골드 이상 벌어지나 싶었지만 또 그 이상 안 벌어지고 약간씩 좁혀들고 있어요. 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메이징 있는 거 알았는데 캡스가 이걸 들어가는 것도 대단했고 이 딜 견적도 완벽했습니다. 저 정도 체력이면 보통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캡스가 아칼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견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어메이징의 센스 플레이였죠. 위에 숨어있다가 그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덮치면서 들어가니까 싸울 견적이 아예 안 나왔어요. 브록사는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상황, 그리고 힐리생은 그냥 죽는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전멸을 가지고 있는 브록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힐리생을 끊는 선택도 좋았습니다. 자, 킬스코어는 3킬 대 6킬. 3킬을 앞서고 있는 게 지금 샬케예요. 와, 캡스 기록도 대단하네요. 한 시즌인데 솔로킬이 14개면 대단한 거죠. 야, 이게 단판제거든요. 예. 경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냈다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 푸나틱을 상대로 샬케가 리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드포탑 지키긴 어려워 보이죠. 그대로 파괴하는 샬케. 자, 하지만 계속 얻어맞고 있는 푸나틱인데 하지만 이 이상 만약에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면 푸나틱 나중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캡스를 잡아라. 그래도 빠지죠? 정확한 타이밍에 캡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캡스 쪽에서 손해를 보진 않았네요. 자, 그러면서 옆쪽에 또 시야 관리하고 천천히 푸나틱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타워 개수는 한 개밖에 차이 안 나고 3킬밖에 차이 안 나고 골드는 많이 봐봤자 2000골드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아직 한치 앞도 몰라요. 푸나틱 입장에서 이 정도면 손해를 거의 안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샬케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리드를 하고 있지만 기분 좋은 리드 정도인 거지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닌 겁니다. 예. 물론 바텀 차이는 유의미해요. 하지만 더 이상 바텀에 스노우볼을 굴릴 만한 타이밍이 안 나와요. 마디로 지금부터 레클리스도 더 이상 차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성장을 잘 한다면
나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잠깐 로딩이 있었습니다. 자, 옆쪽에 어메이징. 당장 미드 쪽에 일단 보티오를 양쪽 다 보내면서 라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V4의 경우에는 초반에 고생했던 만큼 이후에는 안정적인 아이템을 보여주고 있네요.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그게 정확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곧 있으면은 바론이 나와요. 이게 다른 팀이 아니라 푸나틱이 함께하는 경기이다 보니까 바론 나올 때도 약간 좀 긴장하게 돼요. 그렇죠. 푸나틱식 예. 운영이라면 바론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죽을지 모르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지금 바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거를 해내다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는 반대로 봐도 돼요. 샬케의 조합이 바론을 정말 잘 잡는 조합이기 때문에 언제 바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론 쪽 시야를 꽉 잡아놓고 있는 샬케. 푸나틱의 조합은 나중에는 바론을 잘 잡지만 예. 당장은 바론을 잡아내기에 탱킹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넘어서는 딜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래서 데미지도 살짝 부족하고요. 어메이징. 하지만 육덕이 집에 갔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옆쪽에 설치되어 있는 와드 한번 체크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옆쪽 와드도 지워주고 있고요. 일단 저 바론 왼쪽 바깥 벽에 있는 저 와드가 굉장히 꿀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걸렸어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애용하는 자리예요. 예. 근데 역시 샬케 미리 알고 있었고 와드를 지워줬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요. 브록사? 브록사 브록사 기둥 깔면서 빠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캡스를 언제 어느 타이밍에 노려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샬케도 견적을 내고 있을 거예요. 한번 찌르기 위한. 그러니까 비샤지가 올라오고 있죠. 예. 자, 한타 그림 그려보겠다는 건가요? 라인도 밀었겠다. 시야 장악하고 이번에 이니시에이팅 걸 생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메이징이 안쪽까지 가서 와드 지워주고 있고 뒤쪽에 육덕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도 봐주고 있습니다. 바론 시야 다 잡았죠? 예. 지금이에요 샬케는. 자,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 일단 트라이 일단 트라이. 자, 어메이징이 앞에 빠지면 살짝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차면 브록사 제거하고 예. 킬생 킬생. 오. 자, 도발했는데 오 전멸 따라갔어요. 아 이러면 어 캡스 캡스 야. 캡스 녹았어요. 오 이런 와 이런 믿을 거 브록사밖에 없어요. 브록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브록사가 스틸을 잘하긴 하는데 여기서 초가스까지 있는 상대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스틸이 될까요? 뿐만 아니라 리산드라가 아직 궁극기 들고 있습니다. 와 이거 바론 못 막는다고 봐도 되겠죠.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아 네 멘더가 아, 계속 보고 있어요. 브록사? 야야 진짜 아슬아슬인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나틱 초반에 터졌습니다.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바론이 날아갔어요. 예. 그리고 푸나틱의 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플릿 푸시 조합입니다. 이런 스플릿 푸시 조합이 상대방에게 바론 내어주면 경기 당연하게도 정말 어려워지죠. 그렇죠.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3명으로 갈려있던 푸나틱 측에서 바론 밖에 포지션을 잡으려다가 힐리생에 먼저 물리면서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캡스가 이걸 보고 있었죠. 여기서 캡스가 한번 과감하게 진입하면서 레클리스와 함께 한타를 노려봤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캡스가 바로 터져버렸죠. 네, 샬케가 각을 재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업셋을 노린 캡스의 데미지도 굉장했습니다만 업셋도 캡스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결국 잡아내지 못하고 본인만 죽었으면은 당연히 손해입니다. 자, 아까 얘기해주신 그 스플릿 조합인 푸나틱이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당분간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막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타워 두 개, 세 개 밀리면서 골드 차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겠죠. 예. 자, 캡스 한번 노려봤지만 역시 뭐 파열에 그냥 맞지 않는 아칼리입니다. 리산드라의 얼음 무덤이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떴는데 거리가 좀 애매했죠. 옆쪽에 레클리스도 봐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미드의 시선을 끌고 있는 사이에 탑에서는 타워를 하나하나 밀어가고 있습니다. 잘케. 그렇죠. 탑 어느 사이인가 밀리고 있어요. 캡스 이거 잘못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포식이랑 얼음 무덤 들어가면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갔어요. 캡스. 자, 육덕이 일단... 본인에게 쓰고요. 본인에게 쓰고요. 예, 전멸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카노. 스카노. 뒤에 스카노. 스카노 어메이징. 자, 지금인가요? 아니 거리가 애매합니다. 브록사를 아슬아슬하게. 오.
나 당장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탑, 그러니까 탑 리산드라 탑 가요. 예. 미녀의 순간이동 사용해주고 탑 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시선 긁고 탑에서 그냥 억제기 타워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어, 상대방 진영 보니까 이거 순간이동 타면 이득 좀 볼 수 있다요. 타워 체력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메이징 잠 들어오는 어데 아 근데 레클리스 레클리스 마무리가 버티고요. 이러면 네. 샬케가 위험하죠. 샬케가 위험하죠. 그렇죠. 상황 바뀌었어요. 당장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메인 딜러인 업셋이 살아있고 나머지 탱커들의 체력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나틱이 더 들어갈 수가 없었네요. 프나틱 궁극기도 하나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서 샬케는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도 아직 바론 버프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포탑 더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다시 보죠. 과감하게 순간 이동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쵸. 이 순간 이동 덕분에 타워의 체력을 반 정도는 깎아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었죠. 타워를 때린 동안에 상대방의 포위망을 좁힐 수 있었고 싸움이 열리면서 어메이징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육덕이 아, 죽었었죠. 육덕이. 예. 어메이징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만 어메이징이 죽는 게 차라리 나았겠죠. 육덕은 미드라이너니까. 네,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도 리산드라가 CC가 워낙에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업셋만 잘 컸다면 지금 아이템 보시면 알겠지만 3코어예요. 와. 그리고 아이템도 정말 잘 간 게 멜모셔스 올렸습니다. 아칼리한테 안 죽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경기를. 예.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이제 바론 버프 시간은 거의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골드 차이로 아이템 차이로 조금씩 밀어붙일 수 있는 샬케입니다. 와, 골드 차이가 원딜 간에 3000골드 가까이 벌어져 있죠. 예. 지금 업셋이 12000골드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야, 역시 업셋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CS도 분당 10개 가뿐하게 돌파했어요. 네. 아니 그동안 왜 이렇게 조용히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바텀. 근데 비지 처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뒤에 6덕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이 맞아요. 자, 비지 차지 죽을 때 죽더라도 예, 그냥 죽으면 안 될 텐데 일단 잡혔습니다. 포식도 못 썼어요. 포식도 못 썼어요. 하지만 바루스. 바루스가 딜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예, 그런데 힐링 바루스 봐야죠. 바루스 봐야죠. 업셋. 지금 V4 옆에서 각을 보고 있어요. 업셋 봐야죠. 예. 업셋 딜해요. 자, 업셋이 다 죽이죠. 와, 업셋. 와. 한타 끝난 거 아니었거든요. 예. 업셋만 딜하면 샬케가 한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리고 옆에 육덕도 있었습니다. 리산드라의 힘까지 함께 합쳐지니까 와, 저걸 그냥 밀어버리네요. 와, 지금 포탄 세례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만 잠깐의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결국 포탄 밀려요. 그쵸, 캡스 절대 못 들어가죠. 무결 처형도 없고 지금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멸 없는 캡스예요. 어, 근데 벤더 이러면 약간 무섭죠? 어, 네, 혼자 남았거든요. 이거 빠져나갈 수 있나요? 네, 날렵하게 머리 벌리면서 잘 도망가네요. 그리고 지금 무결 처형이 쿨타임이다 보니까 결국은 살아갈 수 있었네요. 자, 한타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비지 차지를 먼저 잘라낸 푸나틱이 굉장히 기분 좋은 한타를 시작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진 한타였죠. 샬케가 좁은 곳에서 상대방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받아친 한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루스의 딜이 터지면서 상대방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이 한타는 결국 샬케가 이기게 된 거죠.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어느 사이인가 앞에 있었던 샬케, 푸나틱의 챔피언이 하나 죽게 되었고 그 뒤에 있는 챔피언들도 사르르 녹아버리는 구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캡스가 훅 들어갔는데 아! 리산드라 전멸로 쑥 빠지는 순간 앞이 녹았어요. 어? 와, 아슬아슬하게. 야, 역시 피지컬 V4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V4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야, 그리고 캡스는 무슨 약 올리는 건가요? V4 자, 한번 띄우고 계속 떠요. 네. V4! 자, 결국 V4! 잡혔죠! 아, 아무것도 못하고 레클리스까지! 오! 한번 더 파열! 대박! 자, 너무 잘 떴습니다! 이러면 리산드라 들어가죠. 네. 캡스까지!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캡스는 살았지만 세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경기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끝날 수 있어요. 예. 지금 리산드라가 얼음 무덤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 더 들어오기만 해 지금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충분히 끝내요. 충분히 끝냅니다. 예. 침착하게 들어가면 끝낼 수 있어요. 끝내고도 남아요. 예, 비쳐지는 집에 갔다가 이렇게 순간이동으로 복귀하면 되거든요. 와, 샬케 다른 팀도 아닌 지금 EU LCS의 황제라 할 수 있는 프나틱을 상대로 1세트 잡기 캡스! 직전입니다. 캡스. 아, 뭐 노릴 게 없어요. 노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저기서 뭘 노려요. 예. 얼음 무덤 넣어놓고 그냥 건물 밀면 됩니다.
자, 남은 건 넥서스 하나예요. 와, 없애. 너무 강해요. 네. 자, 그냥 점수하면 경기 마무리되죠. GG. 와, 샬케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메이징합니다. 1세트 먼저 잡아가면서 선취점을 가져갔네요. 한타가 강력한 조합이었던 샬케가 라인전 단계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면서 예. 경기를 빠르게 굴려나갔고 한타 몇 번 하니까 경기가 터져버렸죠. 와, 완벽한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샬케의 조합 이해도를 알 수 있는, 연습을 알 수 있는, 연습량을 알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그 조합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경기를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상적인 경기였어요. 그렇네요. 와, 이거 푸나틱 비상사태입니다. 상대가 악한 일이 열어줬고 가져가면서 조합을 짰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샬케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렇죠. 푸나틱은 이번 경기에서 딱히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케가 너무 좋은 운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경기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었죠. 자, 과연 2세트 일단은 달라진 뱀픽을 좀 푸나틱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대로 그냥 오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변화된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